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재주꾼 토끼띠에게 돈이 자석처럼 딱 달라 떨어지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재물이 콸콸콸 알아야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으로 6월에서 12월에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러 재물이 마르지 않는 토끼띠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평화주의자인 토끼띠가 대운을 터뜨리는 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개묘년은 토끼띠의 해인 만큼 크나큰 행운이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운이 꽉 막혀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흐를 겁니다. 돈이 토끼띠의 자석처럼 찰싹 붙는 그러한 시기로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찾아오는 토끼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경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토끼띠 분들 많으시죠? 하반기는 무엇인가 도전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관심 영역이 생기면 무엇이든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초심을 잘 지키면 새로운 일에서 재물운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다만 게으름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 돈과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한데요. 쓸데없는 만남도 피하시는 게 좋겠지요. 또한 주말일지라도 계획성 있게 움직이셔야 돈의 몸집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나 회사 사업체에 극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토끼띠들의 꼭 필요한 변화로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기 쉽고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숨겨진 행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반기의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1999년 25세인 김효생 토끼띠입니다. 이 지적인 리듬이 발산이 되는 시기입니다.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창조적인 일에서 두각을 보이니 예술성을 발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이 트이는 시기로 누군가를 만나도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주는 모습인데요. 장점을 보여주는 나에게 주변인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행운은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서 발원되기 마련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당당함을 잃지 마시고요.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효생은 하반기에 약간 검은색 컬러의 옷을 입고 1과 6이라는 행운의 수를 쓰시면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87년 37세인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업무 능력이 월등히 탁월해 크게 도약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과 같은 속도로는 안 됩니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좋고요. 미뤄둔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처리하면 천운이 발복해 예상치 못하는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꽉 차있는 그러한 때인데요. 자석처럼 성공수가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소득이 배로 높아지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오전 시간이 가까울수록 재물운이 좋아지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아침 일찍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충동 구매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을 시장하는데 많은 돈을 쓰면 다음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계획성 있게 소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묘생은 하반기에 흰색의 옷을 입고 행운의 수로는 4와 9라는 숫자를 쓰시면 재물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75년 49세인 을묘생 토끼띠입니다. 한동안 삶이 아주 팍팍 하셨을 텐데요. 드디어 말라있던 통장에 촉촉한 담비가 내리는 형국입니다. 이 하반기로 갈수록 금전운이 좋은데요. 주변에 베풀면서 지내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설 시비수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짓말이나 변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래야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토끼띠 분들도 많으신데요. 품 안에서 키우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희생은 멈추시고요.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을 권장하십시오. 독립한 자녀는 제 갈 길을 잘 가는 모양새니 크게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다. 을묘생은 하반기에 노란색이나 베이지색의 옷을 입고 0과 5를 행운의 수로 쓰시면 재물운이 상승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63년 61세인 개묘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와 신드렁하고 또 갱년기를 보내시면서 체력도 떨어져서 많이 우울해하셨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개묘생분들을 향해 하늘의 보고가 열릴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돈이든 혹은 자녀들의 경사이든 기분 좋은 일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기대하지 않은 재물이 자석처럼 달라붙는 행운수도 따르는데요. 혹시 받을 돈이 있다면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실수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상황을 모면하고 싶겠지만 꿋꿋한 모습을 보이셔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답니다. 중심을 잘 잡으시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묘생은 하반기에 빨간색의 속옷을 좀 잘 챙겨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로는 2와 7을 행운의 수로 한번 써보십시오. 재물운과 행운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51년 73세인 신묘생입니다. 돈과 운의 흐름이 안정적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맞춰 잘 흘러가고요. 특별한 걱정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리라 예상이 됩니다. 요즘 큰돈 나갈 일이 많아서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간 만큼 다시 들어오는 운대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운서나 계약 관계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계약을 진행을 하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아가면서 시간을 끌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신묘생은요, 하반기에 파란색이나 녹색 옷을 입으시면 좋고요. 숫자로는 2와 7을 행운의 수로 한번 써보십시오.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중에서 나이별로 이렇게 따져보았는데요. 추가로 토끼띠의 하반기의 공통적 운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끼띠는 호기심이 많은 띠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재미난 일들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끼띠의 순발력이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 텐데요.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지요. 토끼띠들의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토끼띠는 끈기가 좀 부족합니다.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 될 수 있는데요. 포기하시면 도돌이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새롭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끼띠의 하반기에 개운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토끼띠의 하반기에 개운법 하나, 능력밖에 일에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구설 시비수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착실히 추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토끼띠 분들은 같은 헤어스타일로 고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결같은 스타일은 이제 그만. 나이별로 가르쳐드린 색상의 옷을 즐겨 입거나 최근 셀럽들이 가장 열광하는 자유분방하면서도 발랄한 쇼컷의 단발로 헤어스타일을 과감히 변화를 줘보십시오. 답답해 보이지 않고 행운이 토끼띠에게 깡충깡충 뛰어오게 하는 코디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에 토끼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복 많이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